도깨비 때 워낙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지금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염려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좀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근데 아마 보시면 그런 생각은 안 하게 되실 것 같은 게,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기도 하고, 저는 오빠랑 찍으면서, 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모든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한테 많이 배려하고, 또 많이 진행을 맡아서 열심히 해주는 편이라, 많이 모든 사람들이 오빠한테 많이 이동욱 씨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적으로는 네네 진행을 많이 좀 도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욱이 있는 현장은 모든 게 수월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의지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도깨비 때는 제가 써니로서 저승희를 바라볼 때는 보통 제가 느꼈던 감정은, 물론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멋있다고 느끼셨겠지만, 저는 멋있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그때는 항상 귀엽고 사랑스럽다, 감싸주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 드라마를 찍고 있으면서는, 정말 멋있다, 심쿵한다, 뭐, 꼼짝도 못하겠다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그대로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쵸. 권정록 변호사한테 느끼는 감정들인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